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우리가 시황이 뭐 완벽하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만, 일단 어찌 됐건 시장 상황 범위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어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새벽 기준이죠. 새벽 기준에서 미국장의 기준이 조정폭이 확산돼 있다 할지라도, 그쪽은 아시다시피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이후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 뭐 지금은 추가적인 조정이 아니라 혼조세의 기준 정도 그렇게 연출돼 있기 때문에 버겁지가 않아요. 니케이 쪽의 낙폭이 2%까지 확장이 돼 있는데, 니케이 쪽의 기준은 일단 결론적으로 1.77% 강세, 그 다음에 0.10%의 강보합,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늘 2%면 제자리 기준인 거고, 국내 증시는 좀 많이 사실상 미끄러진 부분이 되죠. 자, 다우지수 다시 보실까요? 이 흐름이 패닉에 빠질 뭐 그런 공포감을 유발할 그런 내용의 흐름인가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월봉에서 눌려 있는 수준.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뭐 패닉에 빠질 그 내용도 아니고, S&P 500 지수의 흐름의 월봉도 사상 최대치 찍고 눌림폭.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조종이 나왔다, 큰일 났다, 뭐 낭패다. 그리고 이제 조종의 사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종의 사유가 뭐예요? 조종의 사유가 긴축이란 말이죠. 그 긴축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경기가 좋아서 긴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좀 과도하게, 경기가 좋은 관점, 그 흐름 속에서 과도하게 형성이 됐다. 그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흐름 자체가 FOMC 12월 회의, 12월 14일, 15일, 뭐이 12월 회의 이후에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예상을 했고, 금리 인상도 2024년이 아니라 2023년도로 예상을 했고, 2022년도로. 그리고 대차대조표 쪽그 축소, 그 이야기 부분은 조금 한 단계 뒤에 시작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원체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강하다 보니까, 그거는 아시다시피 대선 이후에 당선인, 지금의 이제 대통령 쪽,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임을 했더라도 똑같아요. 돈을 뿌리겠다고 해버리니까 그 당시 기준에 이제 좀 긴축을 조금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시점에서 조금 더디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 작년 초부터 오히려 테이퍼링을 단행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항상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것처럼 일찍 시작하는 게 낫었다는 거죠. 지금 결국은 어때? 테이퍼링 한다고 결국은 테이퍼링을 결정한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기술주가 조정을 받았나요? 아니면 뭐 전체 시장이 조정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긴축을 하면은 무슨 뭐 성장주가 무조건 박살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경험도 없는 그 내용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자, 보시면은 어때요? 응? 2015년도에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금리 인상 시기에 기술주가 이렇게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면서 시장 다크를 올렸죠. 이 당시 한200% 가까이 올랐죠. 지금 오늘 모니터링 하신 분들, 이제 채권하고 미국 금리 예전에 그 잘랐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분명히 매뉴얼 만들어 놓으라 그랬죠. 금리 자를 때 어디서 어떻게 자르는지 그 매뉴얼대로 한번 금리 잘라 주시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 환율. 환율도 예전에 한번 잘랐을 거예요. 그 환율 부분 자른 거 PPT 화면에 넣으면은 알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후장에 또 전략 얘기할 때 보여 드릴 거고, 그리고 낮장 파일로도 이제 좀 뿌려 드리고 해야 돼요.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이 흐름 자체, 예? 설명을 다 드렸었잖아요. 한국의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아니, 1200원 올라가면 그게 뭐 어쩌라는 얘기야? 아니, 1200원 올라가면 그게 왜요? 외국인들이 1200원이면 막 팔아? 막 팔고 나가? 어? 양방향성 해석이 다 된다 그랬죠. 1200원이, 예? 1200원이 돌파가 돼서 1250원까지도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1250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팔아서 달러를 사는 게 낫죠. 왜? 지금 사면은 1200원에 1달러 사는데, 조금 이따 사면 1250원에 사야 되니까 지금 막 팔아가지고 사야지.
지금 막 팔고 있나? 외환시장에서 막 달러 막 그냥 막 사재끼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거꾸로 1150원대 수준으로 내려올 것 같아. 일반적인 평균 수준이 1140원을 예전에 2004년도에 방어를 시켜주던 그런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한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1100원대 초중반, 중반, 후반 뭐 다 좋아. 그러면 그 기준에 땡겨서 볼게요. 2004년도 얘기하는 건 2003년부터 이제 2007년까지 랠리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야 수출이 말이야 87, 88, 89 이후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 3개년도 연속 대박이지.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니?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결론은요. 그때 당시 여당 보수 쪽인 거죠. 당 이름도 모르겠어. 하도 바뀌어서. 그때 당시 여당 쪽, 야당 쪽에서, 야당 쪽 보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난치냐? 수입도 증가했잖아. 그래서 경상수지가 좋아진 것도 없는데, 무슨 그걸 공치사를 하고 있냐? 어? 수입도 증가했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인위적인 환율 방어 하지 마라. IMF 졸업했다고 잘난 척 하는 건 좋은데, IMF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IMF 때 외환장고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동남아 외환위기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취약했던 거죠. 지금 외환장고 많다고 해서 리먼 때 이렇게 터지는 이런 화폐가치의 훼손, 우리나라 원화가 휴지되는 그런 흐름, 외환장고 세계순위 10위 안에 들어와도 저렇게 되는데 무슨 이때 외환장고가 없어서 IMF를 두들겨 맞았어? 어찌됐건 그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1140원, 1150원 이런 라인이 뭐 적절한 위치다. 조금 밀리면 원화가 너무 강한가, 조금 오르면 원화가 너무 약한가의 기준이다. 그럼 아까는 1250원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1달러 살려면 1250원 줘야 되니까 지금 막 팔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거꾸로 11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올 것 같아. 이게 왜 계속 올라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 한국이 뭐 망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죽어라고 들어오겠죠. 야 빨리 1달러 가지고 1200원 받자. 조금 있으면 1150원뿐이 안 준대.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환차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뉴스 쪼가리 보고 나오든지, 쪼가리라는 표현하면 안 되죠. 또 기자분들한테 혼나지. 뉴스 보고 나오든지 아니면 보고서 보고 그냥 대충 읽고 나와가지고 아 지금 환율이 문제인데 왜 문제야? 그럼 답을 못해. 환율이 왜 문제인데요? 우리도 방 안에서 환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율이 왜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뭐 문제되는 거 있어요? 아니 환율이 이 당시 기준에 2016년도에는 환율이 뭐 안 움직였나? 여기 이렇게? 움직였죠. 금리 인상 시기죠. 미국에. 에? 아 이때 뭐 문제 있었어요? 1200원 넘겼는데 이때 뭐 문제 있었나? 시장이 붕괴됐어? 폭등 랠리만 잘 나왔는데? 기술주가 뭐 문제 있었어요? 금리를 올리면 기술주가 뭐 성장주가 거품이 빠져나가? 아니 무슨 금리를 한 방에 1% 2%씩 움직여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금 그나마 지수 낙폭 줄이니까 숨 쉴 수 있으니까 그나마도 그렇게 되는데 제발 좀 그 내용 가지고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네? 오히려 그래서 이럴 때 더 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방 안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윤정두가 쥐도 잘 몰라가지고 횡설수설하고 패닉에 빠져가지고 아 이게 환율이 아 환율 조심하세요 어쩌라는 얘기야? 그러면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주식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 있나? 아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 팔고 쉬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랬잖아요. 다 팔고 쉬어야지 장 깨지는데 뭔 장 깨지고 있는데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지. 장 깨지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야? 다 팔고 쉬는 게 맞죠. 근데 그럴 패닉 상태의 시장이 아니다. 지금 조정은 뭐다? 미국 시장의 조정은 뭐다? 차익 실현인 거지. 저게 무슨 조정이에요? 왜 차익 실현의 욕구가 나와요? 명분이 생겼으니까. 아, 긴축 빨리 한대. 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경기가 좋아져서 긴축을 빨리 한다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무슨 뚱딴지 같이 패닉 상태고 무슨 성장주가 무너지고? 응? 실질 금리 인상 시기에 이 폭등 난리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환율 부분도 이제 뭐 한번 봤습니다만 저쪽 그 investing.com에서 이제 볼수 있는 금리나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끄집어내서 보기가 애매모호하니까 지금 끄집어내볼까요? 끄집어내봅시다 그러면. 끄집어내서 봅시다. 금리의 변화 부분, 뭐 달러 인덱스 관련된 내용, 달러 인덱스도 설정해 주세요. 달러 인덱스도. 그리고 채권 부분도 이제 보시면 채권도 오히려 아니 뭐 문제가 돼야 뭐 얘기를 하는 거지. 채권도. 채권 가격이고요. 이거는 채권 가격 대비해서 이제 채권 수익률 기준. 그렇게 해서 채권도 뭐 채권 전문가분들이 우리 방은에서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채권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이, 그러니까 매니저분들도 계실 수 있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증권사 직원분들도 지금 먼저 강연했을 때 우리 증권사 직원분께서 강연회장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윤정두 전략 그 교육 자료 부분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2월 12일 강연회에서는 좀 뵙자고요. 뵈어서 그 내용도 같이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고. 자, 이게 뭐냐면 1.695잖아요. 채권 금리입니다. 채권 수익률에 대한 거예요. 응? 금리에,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서 긴축을 하게 되면은, 응?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채권의 수익률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이제 월별 기준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월별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 초에 기억나세요? 작년 초에 1.3에서부터 1.6 올라올 때까지 아주 뭐쌩 난리가 났었어. 뭐 무슨 뭐 긴축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뭐 이거 난리 났다는 투로. 근데 1.7 넘어갈 때는 아무 얘기 없어. 오히려 시장이 강세를 띄었어요. 왜냐면은 시장 안정화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 시장에 뭐 우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거든. 그런데 이때 테이퍼링을 단행할 때 언제라 그랬어요? 2013년도에 버냉키 회장이 테이퍼링 단행할게요 라고 이제 2013년 5월에 이야기를 했고, 2014년도에 실질적인 테이퍼링을 단행했고, 그때 3%까지 올라왔어요, 금리가. 채권 금리가. 10년 만기 물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 올릴 때, 응? 이렇게 3% 넘겼어. 아니, 무슨 1.6, 1.7에 무슨 뭐 난리 난 것처럼 뉴스 보면 아침 뉴스부터 해서 미국의 채권 가격이 폭등을 해서 우리나라 환율도 문제고 전기전자 업종이 성장주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적주죠. 프리미엄이 없잖아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그래서 결론은 이 기준에 10년물 채권 가격에 대해서도 전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내용이 아닌데 그 부분을 조금 뭐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요거 지워야지 이제. 왜냐면은 남의 사이트니까 이거 원래는 이제 허락 안 받고 쓰면 안 되는데 뭐 이들도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크게 뭐라고 안 하니까 일단은 뭐 지웁니다. 이거 더 진하게 나와버리네. 시커먼 걸로 지워야 되겠다. 시커먼 걸로. 어차피 뭐 어디서 갖고 온지 아실 분들은 뭐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지표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해석을 해봤을 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뭐 시장 박살난다고 난리친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방송 나와서 아 미국장 박살났고요. 이 끝납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라고. 응? 지금 일본이 2% 빠졌는데 우리나라 안 빠졌는데 선반영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잘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호재인데라는 내용이 될수 있고 또 금리 부분 볼까요? 중앙은행의 금리 부분에 있어서 미국 연방은행의 금리 정책 부분의 흐름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2015년부터 16년 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구간에서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기술주들이 무너지고 뭐 그런 흐름이 났나? 아니죠. 무슨 기술주들이 뭘 무너져 무너지기는. 결론적으로 이 당시 기준에 이 금리 놓고 보시면은요 이렇게 땡겨서 놓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당겨야 되나? 이쪽에서 당겨야 되나? 자, 우리 이제 금리 부분을 예전 방식 하나하고요. 아주 예전 거, 2000년 초반부터 해서 금리 자르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요렇게 2014년 이후에 요 정도에서 하나 잘라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이제 금리 올린 그 시점, 그 시점부터 나옵니다. 2015년 12월에 올렸어요. 2015년 12월에 금리 올립니다 해가지고 12월 16일 날 FOMC 때 얼마 올렸어요? 0.25를 올린 겁니다. 25BP. 그러고 나서 2.5까지 올린 거예요. 단계별로 차분차분.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 기준이 이때까지 올린 거예요. 2018년 12월. 응? 12월 회의까지. 그죠? 그렇게 해서 금리를 2018년 12월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린 게 언제 내렸어요? 2000, 요거 표시 좀 해주세요. 12월까지 금리 올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리를 첫 번째 이제 내린 거. 언제 내려요? 19년도, 18년 12월까지 한 다음에 19년도 7월.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어마어마하게 못 살게 굴죠. 야, 금리, 야, 내가 취임시켜줬더니 니 배반하는 거야? 야, 금리 좀 내려줘. 올리지 마. 집권 여당에서는 돈을 뿌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선거 앞두니까, 응? 이재명 후보 같으신 경우에 막 그냥 돈 풀어버리겠다잖아. 여당 내에서도 막 정부에서 막 반발이 나오죠. 야,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뭘 돈을, 뭐, 야, 뭐야. 응? 발권력이라고 그러네. 그돈 찍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 발의해서 막돈 찍어갖고 내놔줄 거야? 어? 추경 막 해가지고. 일단은 여당은 돈을 뿌리고 싶어해요. 또 정부도 돈을 뿌리고 싶어합니다. 근데 야당은 배 아픈 거죠. 야 뿌리지 마.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 그렇게 막 뿌리면 안 되고. 어찌 됐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야 금리 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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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안 내릴 거야. 이러다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내리는 기점이 언제예요? 이때죠. 확 내려버리지. 코로나19. 그죠? 그 전까지는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1.75뭐 이렇게. 에? 그냥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12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의 시장의 흐름이 뭐 무너졌냐 이거지. 무너졌어요? 어? 기술주가 무너졌냐 이거지. 금리 얘기 나오면은 뭐 긴축 얘기 나오면 기술주가 거품이 빠지고 뭔 기술주가 거품주야? 우리나라의 기술주는 실적주고 미국의 기술주들의 기준에서도 사실은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 어마어마한 거품이어가지고 정점 찍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시장 흐름은 딱 금리 하나만 놓고 보셔도 돼요. 금리 하나만. 바닥금리냐, 최정점 금리냐. 바닥금리에서 시장이 붕괴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바닥금리에서 시장 바닥 따지고 경기 회복 나오면 바닥금리에서부터 강세를 띠는 게 정상인 거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이제 고점금리에서 최고점 금리에서 저기서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면, 저기서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면, 아,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나와야지. 이번에 기준도 사실 금리를 내릴 때 도망 나오는 게 맞는데, 윤정도 입장에서는 2.5%의 금리를 정점으로 보지 않은 거죠. 응? 또 글로벌 시장이 미국만 금리를 올렸지, 나머지 쪽은 제한적이었잖아요.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에 바닥금리에 이걸 가지고 금리의 금자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고 금리 올려요, 아이고 인플레이션이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뭐 시장 조정 날 거야. 기본적인 생각을 하자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기본적인 논리를. 아니 바닥금리에서 어떻게 시장이 깨질 수 있어? 초점 박살이 어떻게 날수 있어요? 여기서 경기가 뭔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무너진다면 어떻게 각국의 중앙정부가 돈을 또 뿌리는 거지 뭐. 돈을 뿌리는 거야 그냥 또. 그래서 그 돈을 뿌려서 살아남는 업종은 살아남는 거고, IT라든가 시대가 바뀌어서 SF 영화 찍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시대에 조금 밀리는 그런 업종군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뿌리든 안 뿌리든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절대 막연한 공포감 가질 위치 아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내가 경기 동향을 잘 몰라. 아, 다 필요 없어. 가슴에 손 얹고,
지금 돈 뿌려가지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긴축을 해서 니들 한번 죽어봐라. 주식하시는 분들 한번 죽어봐라 이거야? 아니잖아요. 지표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나오죠. 응? 당연히.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응?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3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특히 이제 반도체 쪽, 응?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만 보시면 된다고요.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실적을 바탕으로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을.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계속 혼조세인데 미국장 감안했을 땐 박살나 있어야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얘기했잖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그 미국장 깨지는 나스닥 그 뭐 2% 어? 3% 3.34% 폭락이 나오는데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어주고 2% 강세 나오다가 시장이 너무 밀리니까 마이너스로 돌려진 것뿐이 없다. 뭐가 무서운지. 무서운 거 없죠. 일단은 그래서 시황 하나 제대로 잘 보시면 문제 없다라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황부터 먼저 올려드릴게요. 이 기본적인 시황부터 아셔야 그럼 주력주 채우면 되겠네. 응? 주력주 처음 되겠네.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은 또 올려드립니다. 자, 시장의 대처가 어려우시고, 어? 뭐 자산 규모가 적든 크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내 자산은 소중한 거지. 그죠? 윤정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엉뚱한 종목에 휘둘리시지 말고, 우리도 변동성 종목 들어와서 낭패도 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기준에서 그러한 변동성 매매 추중하시는 거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력주 위주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원금 회복해요 하실 때 무슨 원금 회복이야, 수익을 내야지. 그 수익을 내시려면 결론은 주력주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장이 힘들 때 한 템포 생각할 수 있는, 어제 같은 날 하이닉스 막 5%씩 깨져 내려가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건가? 48% 오르고 뭐 고점 대비 5% 이상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 할지라도 하루에 시가총액 2위가 5% 밀리는 게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보다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은데, 그래서 2위인데, 근데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응? 70% 80% 수준에서 움직인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응? 70% 수준에서 움직여. 실적은 140%인데 그런 흐름에서 그렇다면은 투매 동참하는 게 아니라 저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그런 해석들. 결론은요. 결론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같이 움직이시자는 거예요. 같이. 예? 홈페이지에 오셔서 같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셔서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같이 움직이셔서 수익 기준도 같이 좀 잡아내시고. 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은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VVIP방으로 오셔서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포트폴리오 꾸리시고 그렇게 해서 대처하실 수 있는 걸로. 그리고 혼자 매매하시다가 낭패 보시기보다는 같이 움직여서 그래도 시장 잘 대처해서 수익 기준에 그런 방법을 같이 가져가는 걸로. 시황부터 먼저 올려드리고 종목군들도 잡아서 올려드립니다.